국민의 알 권리부터 피의자의 인권 보호 또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견제에 이르기까지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난제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설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김희택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쓰신 짧은 칼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다룬 글이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알 권리와 피의 사실 공표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요? 예, 제가 뭐 그렇게 끝내기는 했는데 사실은 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알 권리도 중요하고 예. 피의 사실 공표죄가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거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양자가 다 보장돼야 하고 결국은 두 가지 다 조화를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연님 말씀 비슷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경계가 무자르듯이 어느 선이다라고 뭐, 예. 하기는 힘들다 그 말씀이시죠?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검찰 출입을 안 해봐서 실제로 검찰과 언론이 공조 혹은 어느 때는 공모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취재 상황을 잘 모르는데 김 의원께서는 검찰도 출입하셨고 정치 쪽도 오래 취재를 하셨잖아요. 현장을 알아야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검찰에서 이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이 어떤지 좀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거 경험도 뭐, 좋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검찰 출입했을 때 경험을 네.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게 뭐 오래된 얘기라 네. 그중에 일부는 뭐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관행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취재원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검찰 특유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자주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단 검찰들 검사들하고 술자리에서 네. 늦게까지 통음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의 은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취재를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자에 쓴다든지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그런 취재 관행을 아마 요새도 뭐 검사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취재하는 그런 활동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검찰 출입 기자의 기본 자질이 강한 그 검사들 술을 잘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킨십하면서 이제 네. 취재를 해서 네. 하는 거는 아마 기본적인 그 취재 활동이고 지금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수사 착수부터 이제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네. 그 누가 오는지를 좀 미리 알려달라고 그냥 방어원과 네. 접촉해서 잘 사겨놓는다든지 네.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은 또 당연히 이제 뭐 취재원으로서 네. 보내야 되고 일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수사관한테 대포폰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은밀하게 통화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뭐 옛날 얘기지만.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기자가 대포폰을 개설해서 저 예. 수사관한테 줘서 수사관하고 예.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 뭐 이 잡아낼 당신과 나랑만 예. 통하는 걸로 사용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예. 되면은 잡아낼 방법이 없죠. 사실은 뭐 어떻게 해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뭐 요즘 말로 이제 뻗치기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 어느 출입처에서나 다 하는 거고 뭐 이런 예. 식의 이제 기자들 취재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텐데 예. 이제 그 뭐 다만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한다고 해서 다 취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당히 정치적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역으로 언론을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예. 자기 그 기사가 먹힐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흘린다든지 뭐 그런 예. 것도 있겠죠. 요즘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실제로 검찰이 이 피의 사실 수사 관련된 정보를 특정 언론에
이렇게 흘려서 활용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거 사례로. 몇 가지까지는 뭐 그렇고 제가 네. 경험한 거. 네. 그거를 들자면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얘기니까 그건 네. 한 뭐 30년 가까이 된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노태우 정권이 실범을 한 직후였는데 오공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기 시작할 초기였죠. 그래서 네. 검찰 수뇌부도 오공비리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네. 애매한 네. 신경전이 전 정권과 현 정권 사이에 네.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남부지검의 이제 모 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의 친척, 가까운 친척에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고 네. 있었는데 아무래도 위에 이제 정상적인 결재를 통해서는 수사하라는 그 제가를 받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 기자를 몰래 일요일 날, 그 당시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네. 석강 기자를 불러가지고 기사를 줬죠. 그래서 살짝 흘려줬다는 그런 거죠. 내가 상황이죠. 요새 이런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 그게 크게 보도가 됐고 사회면에 예.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위 저 바깥에서 저 밖구나 밖에나 뭐 예. 저 수뇌부에서 수사 못하게 막는 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그것을 수사를 막을 수는 없고 보도됐으니까 뭐 예. 막을 수도 없고 자칫 잘못 막았다가는 그 자체가 뭐 직권남용이나 수사 외압 논란 뭐 직권남용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예. 수사 검사가 그걸 반발할 경우에 예. 그런 경험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방금 말씀하신 건 좀 긍정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검사와 한 충직한 검사와 언론이 공조를 해서 이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상적인 개통 절차를 밟아서는 수사를 막을 것 같으니까 흘려서 결국 오공비리 수사를 하게 만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피의 사실 공표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그리고 우리 언론들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마 10년 전 사건 아닌가 싶은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검찰도 변해야 된다, 언론도 변해야 된다 이런 자성의 논의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전에 조금 아까 네. 그 오공비리 수사 관련해서 뭐 검사의 충정도 하나 있었지만 당시 네. 어떤 정치 지형상 오공비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 얘기 말씀을 드려놓고.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 있질 않아가지고 네. 구체적인 상황은 근데 잘 모르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흘리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예. 그걸 통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받고 신용을 얻고 하려는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이 돼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단계에서 사실은 노태우 서거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그런 관행에 심각한 위기가 봉착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국정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한 예.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그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예. 검찰 수뇌부 쪽에 그 이른바 논두렁 시계 관련되는 것을 좀 흘리는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라는 예. 것까지는 어느 정도 팩트로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면 그거를 언론에 이제 방송에 먼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SBS가 이제 먼저 보도를 했죠. 근데 언론에는 그럼 누가 흘렸느냐? 그 관련해서 SBS 쪽에서는 검찰 관계자, 검찰에서 예. 그걸 취재했다라고 했고 그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검사장은 국정원이다라고 예,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예.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누가 흘렸는지는 네. 뭐 규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 주체가 검찰이었던 거니까 네. 검찰이 그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관계도 또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네. 드러났는데 이제 뭐 시계가 노 대통령한 쪽에 직접 전달된 노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된 것도 아니고 네. 뭐 대통령 노 대통령이 검찰에서 뭐 논두렁이라는 그런 말은 진술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공식 문서에 논두렁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도 그런 않는 걸로 거죠. 예,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피의자를 모욕 주고 네.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서거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검찰 수사 네. 관행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 스스로 5월 달에 2009년 5월 달에 공소관 네. 뒤에 6월 달에 막바로 그거에 대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 공보수사 준칙 인권 보호를 위한 공보수사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네. 이제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뭐 좀 다음 또 차차 하죠. 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건 일종의 검찰 스스로 제정한 규칙 같은 거죠. 이게 그 법도 아니고. 그렇죠. 법보다는 예. 아래 단계인 예. 거죠. 예. 그 이 수사 공보 준칙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럼 2009년 10년 정도에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지난 건데 어떻게 보시기에는 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지켜졌다면 어떤 이유에서 잘 안 지켜진 거죠? 뭐 지금 진짜 그 이후의 상황이 벌써 한 10년이 흘렀으니까 예. 그 뭐 보는 분들이 다 판단하겠지만은 준칙 자체가 사실은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켰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지켰다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예. 그 준칙 자체가 좀 허술하죠. 그래가지고 기소 때까지는 저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게 돼 있는 게 물론 형법상의 대원칙이니까 그 예. 원칙에 원칙을 정해놓고 예외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 기소 전까지 네 가지 기소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도 두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예. 뭐 그 거기 이연령 비연령격으로 사실은 그 자체를 준칙에 따라서 무슨 뭐 적용을 해서 뭐 징계한 사안도 없고 예. 그러니까 유명무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 수사 공보 준칙 예외 규정 방금 말씀하신 여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축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 급속한 확산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공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이 여섯 가지 정도나 돼서 사실상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제대로 지키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피해 범죄 확산된다든지 동종 범죄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이걸 예. 적용할 사례가 많지 않을 텐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대한 오보 축성 보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판단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거니까 예. 축성 보도를 방지하겠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 하면 다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오보가 나갈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미리 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 자체를 갖고 예. 예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은 공보 준칙이 어떤 그 제 기능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예.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준칙에 따라서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검사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해화된 형태만 남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말고 제대로 된 공보 준칙을 만들어 보자 법무부에서 이런 고민을 해온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때가 좋지 않아서 미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새 준칙을 마련을 하면 일단은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빈 구멍들을 좀 막아서 실제로 미리 알려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아주 초안 단계고 원래는 그 초안을 갖고 당사자인 뭐 검사, 검찰 예. 그리고 언론 쪽 등등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아마 좀 다듬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태에서 지금 미리 저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예. 그러니까 아마 18일쯤 당정을 통해서 뭐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 이 초안대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무부 쪽은 아무래도 좀 지금 한창 이른바 조국 법무장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상황이라서 예.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예. 결국은 당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당정 협의를 한다면 이 초안을 만든 법무부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여서 준칙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쪽에 초점을 좀 맞출 것 같고 법무부 쪽에서는 예외 조항을 줄이는 쪽으로 맞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결과는 여당 쪽이 민주당이 예. 알 권리 초점이 아니라 피해자 예. 공표 금지 쪽에 더 지금 적극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법무부와 쪽이? 민주당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비판적이니까 언론 네. 당사자인 언론이 자체가 사실은 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좀 알겠지만은 좀 기존의 공보 준칙보다 좀 구체화되고 광범위하게 네. 다루긴 했는데 네. 내용상 좀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대로 수용하기에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초안이긴 한데 예. 제가 좀 뭐 내일 아침에 사설을 쓰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초안을 좀 있어서 봤는데 예. 예외 사유 중대한 오보 방지 등 예.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뭐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더라도 공보 자료 서면으로 해야 되고 자료에 의해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두 설명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것도 설명 허용되는 경우가 이제 조건이 붙는데 여러 가지. 네. 설사 그렇게 허용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소 제기 이후에 네. 법원에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피고인의 이름, 죄명, 기소 일시 등 아주 극소수의 그 사실 이외에는 공소 사실 범죄 경과 등도 예. 공개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실상 예.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물론 이제 공판 예. 법정에서 공개됐을 경우에는 예외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더 저기한 게 검사 및 수사관은 언론 접촉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거기다가 전화가 왔을 경우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라는 코멘트까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준칙 안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담겨 있습니까? 그게 예. 표현이 예. 제가 그걸 하나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예. 공보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야 한다. 예. 그리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사실은 언론 취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막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알 권리와 그 비교 형량 해볼 때 말하자면 예. 피해자 인권 보호는 좋으나 예. 알 권리에는 너무 제약을 가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아마 뭐 언론 쪽에서도 비판이 많이 오지 예. 않을까 그러면 제 생각도 좀 너무 좀 예.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핵심 내용을 보면 예, 공식적인 보도 자료 그리고 공식적인 브리핑 외에 검사나 수사관들은 언론 접촉을 일체 하지 말 것이며 전화가 와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브리핑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은 브리핑도 아마 그 전까지는 그 예외적인 경우 예. 빼놓고는 아까 뭐 중대한 오버의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아마 하기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 금지하는 걸로. 그런데 중대한 오버를 방지한다라는 걸로 갖고 어느 정도 오버를 방지한다라는 건 뭐가 있어야 오버가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보니까 네. 그 준칙에 있던 아마 추측성 보도 방지 부분은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추측 보도 방지 부분은 사실은 보면 그 전에 많이 그 좀 뭐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사실 공개를 할 수 있는 네. 좀 빌미가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건 초안 단계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좀 논의 단계에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안 단계에서 보면 검찰이 이 피의 사실을 흘려서 좀 장난질 못하게 하는 걸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국민의 할 권리를 제약할 위축할 위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의 사례도 그렇지만 이 무차별적인 혹은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 형법에 보더라도 피의 사실 공표는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높은 혐의잖아요. 지금 형법 그 126조 피의 사실 공표 조항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감독하거나 보좌하는 자가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의 자격정지 이렇게 상당히 세게 돼 있어요. 자격정지. 근데 실제로는 뭐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으니까요. 검찰 그걸 하는 그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주체가 검찰이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이 그렇다고 경찰 자기는 검사들을 기소 안 했으니까 경찰도 네. 덩달아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경찰도 기소한 적이 없는 걸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네요. 네. 이 전체 건수로는 한 347건 정도가 있는데 기소는 하나도 없고 불기소가 243건. 기타가 39건, 미제는 뭔지 모르겠는데 65건 이렇게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도준칙처럼 징계한 검사가 징계받은 검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형법에 피의 사실 공표 죄로 처벌받은 자는 기소된 검사나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좀 보여주는 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네. 그 올 5월 달이죠. 네.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네. 과거 피해 사실 공표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네. 분석도 하고 해서 이제 네. 권고 의견까지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든지 피지수첩 사건, 예. 뭐 송두율 사건, 이석희 사건 등등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그 왜 문제였는지 그게 예.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일부 무죄나 아니면 전체 무죄가 났지만 그게 사실은 기정사실로 언론에서 다 이미 다 보도가 된 뒤라서 재판 전에 여론 재판을 통해서는 다 유죄가 된 상태라서. 예. 결국은 뭐 사실은 그 당사자들 인권이 상당히 훼손된 침해된 그런 걸로 이제 그 과거사위원회가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예. 그 권고 의견도 내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려야 되는 그 공보 예. 대상인 그 저 사안하고 예. 처벌에 해당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예. 사항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슨 뭐 준칙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라. 예.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수사 공보 법 준칙이 그런 아니라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근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검토한다는 것도 법이 아니라 이제 훈령 법무 예. 훈령으로 한다는 거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는 좀 격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고안도 보면 허용되는 수사 공보 행위와 처벌되는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실 구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 충돌하는 피의자 인권 문제 예, 피의자 인권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이 구분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제 이제 앞으로 저 공보 저 그 지금 법무부가 당정에서 예. 한다고 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건데 훈령으로 예. 그것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해서. 상당히 당사자인 검찰, 언론 의견도 좀 듣긴 들어야 될 거고 당연히 예. 그다음에 어떤 일반 그 국민들 의견을 좀 광범하게 들어서 예.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합의라고까지는 안 나더라도 예. 좀 뭔가 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거는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사실은 이런 그 심부 토론회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사실 하기는 근데 이제 알려지질 않아서 그런 예. 건데 지금. 2009년 이후에 직후에 이제 많이 그런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이걸 당정에서 추진한다면은 그에 묻지 않은 규모로 좀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대입제도 그리고 핵발전소 문제 요 두 개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면 그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같은 곳에서 좀 집중 토론을 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꼭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보험갈 정도의 뭔가 여론 수렴 없이는 이건 섣불리 했다가는 사실은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점상도 지금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급하게 처리될 게 아니고. 서둘러 결정할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갖기 힘든 게 이 두 가지가 충돌한 두 가지의 가치 인권과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을 좀 입장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여야가 야당일 때, 여당일 때 주장했던 것과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는 또 입장이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도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야가 이제 자기 쪽 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사받고 검찰에 하려고 할 때는 좀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 입장일 때는 또 알 권리를 얘기하고 뭐 지금 뭐 현안 뭐 패스트트랙 수사라든지 뭐 정치인들 수사 과정에서 뭐 보는 대로인데 근데 이제 그런 대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안에 그렇다고 이제 여야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진짜 저게 그럴 만한 사안인가 이렇게 뭐 수사 규모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진짜 뭐 국정농단, 사법농단 정도의 사건, 나라의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사건, 국민의 알 권리가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건인가 등등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하면서 좀 균형 잡힌 그 시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국 장관의 자녀의 대입대 자기 속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제 과거 사건에 비교해가지고 뭐 보도량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특히 이제 야당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진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뭐 검증이든 보도든 알 권리든 이런 게 지금 뭐 진짜 그
알코올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네.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좀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 검찰의 공보 준칙이 바뀌면 언론의 취재 관행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바뀌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언론의 취재 관행이 지금 사실은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취재원으로 해서 검사들 얘기에 이제 의존해서 검사들을 네. 통해서 이제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말하자면 갑을관계가 사실 검찰이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취사 선택을 해서 네. 언론을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검찰을 믿는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네. 그냥 검찰이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그 제대로 그것만에 의존할 수 없는 대목이 뭐냐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예. 대한 견제는 되지만 역으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예. 뭐 소위 그 사건을 말아먹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축소 은폐, 네, 축소 은폐 예. 뭐 이런 거를 막 말아먹는다는 전문 용어를 네, 네. 쓰셔서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피의사실 공표만 갖고 위조하기는 하기에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고 네. 진짜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피의자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리고 알 권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네. 뭐 준칙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지금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도를 하고 물론 이제 언론의 정당한 뭐 취재라든지 경쟁이 네.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검찰이 이제 신뢰받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네. 검찰은 검찰대로 인권을 피의자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리고 언론대로 필요한 알 권리에 필요한 부분만 네.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런 식으로 관행이 정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검찰이 늘 검찰총장 취임사 때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검찰 이런 걸 약속하는데 검찰의 신뢰도 가 높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론의 신뢰도도 마찬가지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아까 말씀하신 보도 훈령, 준칙 이 손봐야 되는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검찰이 심지어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관료 규정을 손봐야 하는 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또 하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조국 장관 주변 인물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 내용들이 주요 언론들, 일부 언론들의 대서특필되고 이러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규정을 바꾸게 되면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타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필 저 조국 장관 관련돼서 가족들이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무슨 뭐 피의자 소환 되느냐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도 이제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국민적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뭐 오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예. 여지가 있으니까 시점상 지금 추진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예. 오히려 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점상도 좀 그렇고 일단 절차상으로도 지금 법무부가 이 안을 지금 만든 안에 대해서는 예. 한 번도 초안 단계고 의견 수렴돼서 그거를 다듬은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예. 이것은 절차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절차라도 거치고 예. 그 다음에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어쨌든 뭐 피의자 공표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 스스로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검찰 수사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듬을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시점과 절차 등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보도 준칙, 훈령을 개정하더라도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다 드렸는데 혹시 못 하신 말씀 더 있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다들 첫 방송 출연 어떠셨나요? 어렵네요. 자주 나와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